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시골집을 발견을 했어요. 주변 풍경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, 주변 풍경 아주 좋아요. 아, 지금 버스 타고 이제 곧 해가 지기 때문에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이런 풍경이 나타나면 또 발이 또 멈추더라고요. 한번 또 가까이 가봐야죠. 아, 빈집이에요, 빈집 보니까. 야, 이게 뭐야, 근데. 마당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경로는 없네. 야, 무슨 이 작은 집, 집이 되게 작다. 집이 엄청 작네. 와. 이런 식으로 돼 있네. 안에는 뭐 풀이 무성하네. 아, 집이 저 뒤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. 여기 돌아서 한번 가봐야겠는데. 이쪽으로 한번. 바깥으로 따라가지고 한번 가볼게요. 이게 문인 줄 알고 이쪽으로 접근했는데 문이 없어. 저쪽이 아무래도 오픈이 돼 있나? 저쪽 반대편으로 가볼게요. 오, 길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, 이거. 바깥으로 따라. 길을 따라. 뭐야, 이건 또 뭐야? 이건 길이 왜 이렇게 생겼어, 이거? 아, 집의 뒷모습 이러네. 마당 쪽으로 진입하는 곳이 없네. 야, 사방에 아주 그냥 뭐 입구가 하나도 없어요. 야, 아까 뭐 마당에서 보긴 했는데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고 이쪽으로 한 두 동이 있는 것 같아요. 집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집이 있는 거죠. 이렇게 하면서 뭐 사방으로 이런 식으로 풍경도 잘 보이고 좋은데요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. 집이 이제 양철 지붕이에요, 보니까. 앞에는 산도 있고. 아,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. 아, 더 이상 이런 사람이 또 옛날 집에 대한 이런 욕심. 촬영하고 싶은 욕심 같은 게 있죠. 쪽으로 해서 집에 가야 돼. 이게 이제 도로에 있던 집이죠. 나무도 예쁘고, 도로도 예쁘고. 걸어가야죠. 이쪽에서 무작정 걸어가야 돼요. 아까 보니까 팻마을 터미널까지 10km라고 써 있어. 아, 지금. 밥을 먹고 걸어가다가 버스를 딱 만나가지고 딱 타고 가는 게 오늘의 집에 가는 시나리오 계획인데 이거 진짜 이러다 10km 걸어가는 거 아니야? 터미널은 9시까지만 도착하면은 집에 가는 버스 타면 이제 2시간 타면은 집에 가는 건데 하다가 밥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 아까 비상식량으로 꿀오뚝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거 하나 이제 가져온 거 먹었는데 아우 이제 배고파요. 여름이라 그냥 막 덥고 땀도 나고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배도 더 빨리 고파지는 것 같아 보면은 야 이것도 보고 찍고 가야지 이거 이건 여기서만 찍고 가야지 집이 좀 특이하다 옛날 집은 아니지만은 양옥집에다 어떻게 저렇게 기아를 올릴 생각을 했을까 좀 생뚱맞다 재밌죠 뭐 옆에도 이렇게 집이 있구나 이렇게 집이 이렇게 세트 집이네. 아, 좀 빨리 가야겠다 이제.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집 구경을 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